언니는 무슨 계획이 이렇게 많아요? 욕심이 많을까 보다. 욕심, 계획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계획이야? 계획이 많다는 게 지금 당장의 계획이 많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고집이 좀 세요. 많이 세요. 고집이 많이 세고 누구 말 듣는 성격이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해야 되고 미안하지만 나 잘난 맛에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남들이 기준이 그게 아니라도 내가 맞아야 되는 남들이 이거 다 바나나인데 본인이 혼자 복숭아라고 우기면 그냥 그거 복숭아인 거예요. 그런 얘기야. 맞아. 그래서 계획이 많다는 얘기는 계획을 세워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머릿속에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를 내가 한 거예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시집 늦게 가야 되는 사주고 남편한테 잡혀 살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뚜렷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의견이 충돌이 나거나 안 맞는 때가 있고 직업적으로는 교육이나 가르치는 직업이 좋고요. 지금 직업이 뭐야? 저 공무원이요. 공무원이야? 공무원도 본인한테 괜찮아요. 괜찮은데 고집이 너무 세다. 자리를 이동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 없어요. 내년 수전에 언니가 자리가 바뀌든 책상이 바뀌든 부서가 바뀌든 이런 게 있고 집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주는 아니고 지나치게 고집하고 그 자존심이 강해서 뭐 이렇게 남을 잘 배려하면서도 내 기준에 이게 아니면 못 자르듯이 잘라내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 맞아요. 배려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배려를 해요. 뭐 그건 나쁜 거는 그것도. 나쁜 거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좀 고집이 심하게 있는 맞아요. 마스크 잠깐만 벗어볼래요. 교육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 공무원도 괜찮아. 뭐 궁금해 언니. 저는 내년에 사실 지금 공무원 임대 아파트가 돼가지고 당첨은 됐는데 이사는 뭐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다른 거는 뭐 내년 운세랑 그 다음에 연애운은 어떨지도 좀 궁금해요. 연애운은 언니가 강한 사주를 지녔기 때문에 같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충돌해서 결국은 못 살아요. 그래서 본인이 여장부의 사주의 기운이거든. 그러면 남자는 조금 소심하고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본인이 가정 꼬라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박살나. 나도 고집 세고 나도 주장이 강한데 남자도 같이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하면 부딪혀서 못 살잖아. 근데 항상 양에 안 찰 수 있어. 남자가 좀 착하긴 한데 막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고 내가 막 다 코치를 해야 되고 언니가 또 오지랖이 넓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다 내 위주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좀 있어. 누구 남자를 만나면 내가 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너 이것도 고치고 막 이렇게 사감 선생님처럼 조금 가르치려는 그런 선생의 사주가 있다 보니까 그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배려를 하기보다 다 어떻게 해서든 내 고집으로 또 말로 내 상황에 다 맞춰가려고 하는 그게 안 되면 또 본인은 신경질 나요. 그러니까 우라가 집에 올라서 못 만나죠. 그래서 다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다 내 멋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핸들을 조종해야 되고 남자는 주도권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는 언니랑 같이 살면 살수록 자꾸 기가 죽어 있대. 자꾸 주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너무 조금 언니가 불 같은 성질이 좀 있어. 내가 이치에 이거 안 맞으면 막 상사고 뭐고 들이박아야 되고, 억울한 거를 못 듣고, 억울한 일을 못 참고, 불의를 못 참고 이런 게좀 있거든. 근데 그게 지나치면 항상 화가 되는 거잖아.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연애운은 30살부터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일찍 시집을 가지 말라는 사주예요. 갈 생각도 없고. 그래서 본인 기준에 모든 게 맞아야 돼요, 본인은.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 명령을 듣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운은 서른부터 34, 결혼운은 36까지, 서른부터 36까지 있고, 그렇게 일찍 시집은 못 간다. 그리고 너무 남자를 따지면 언니는 결국은 시집 못 가고 나중엔 오처녀 될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안, 학벌, 스펙, 이런 거다 보면 못 가. 때를 놓치면 혼자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은 뭘 봐야 되냐면, 그냥 남편 될 사람이, 성격이 그냥 낭창낭창해서 본인을 잘 따라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충돌해서 진짜로 뭐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못 가거든요. 그것만 조절하고 자식을 가져도 자식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커줘야 되거니 좀 그게 심해.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한 번씩은 조금 불화가 뭐 마음이 안 맞거나 불화가 있을 수도 있는 사주예요. 이사 가시는 건 문제 없고, 내년에는 2023년 신년에는 하반기쯤 본인이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자꾸 여기저기가 몸살같이 아프고 또 자궁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약하고. 그래서 내가 병이 나면 자궁 쪽에 자꾸 질환이 생기든지 염증이 생기든지 방광, 자궁, 그런 골반, 이런 쪽으로 좀 주의하시고,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짜증스러울 수도 있는 해운년이에요, 내년에. 상반기에는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상반기에는. 네, 내년에는 조금 하반기로 갈수록, 가을께 들어서고 하반기로 갈수록 후년의 운기로 바뀌면서 본인이 자꾸 시끄럽고 몸도 아프고 인간관계도 자꾸 트러블이 나고 탈이 나고 이럴 수 있어 보이니까 그런 걸 주의하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거. 나이가 어려서. 뭐 사실 그렇게 큰 고민이 있는 거는 아닌데 지금 고민이 많아야지 무당집에다가 무료 점사를 의뢰해야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왜 무료 점사 신청했어? 그러게요. 그냥 그때는 고민이 좀 많았는데 올해 말 되면서 뭐 일도 좀 풀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지금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이랑은 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몇 살이야? 그 사람이요? 32이요. 만나는 건 아니잖아. 네, 아직 막 연락만 하는 거잖아. 아직 연락하고 다음 주에 볼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인연법이 돼 보이지가 그쵸? 않아. 사실 뭐 사람을 만날 기회는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은 잘안 되더라고. 요 계속 한 3, 여자가 좀 4년. 여자 같아야 되는데 네가 있잖아. 너무 있잖아. 그냥 선생님 같아. 좀제 성격을 죽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게 네 말투에서부터 세고 생긴 인상부터 세고 하는 행동, 제스처 전부 다 그걸 어떻게 바꾸냐? 그쵸. 그냥 너를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지금 연애운이 없어. 그리고 사실상 남자의 복으로 먹고 사는 사주 아니야. 네가 그건 알아요. 남자를 더 서포트를 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남자의 기운으로 내가 남자 복을 받아서 그 사는 사주가 아니라 남자한테 기대서 먹고 사는 사주가 아니라 내가 주가 돼야 돼요. 그러려고는 하는데 그냥 다른 건 사실 다제 인생은 뭐다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 부분 연애 그 부분이 좀 뭔가 그 부분이 항상 제일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싶고 내년 그러니까 사실 30살 이후에 운이 들어온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그전그 20살 때부터는 계속 오래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뭐 중간중간에 그랬는데 한 3, 후 20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좀 제대로 안 만나지고 짧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지치고 이래서는 내가 계속 이러다가 혼자 살지 않을까라는 너 이제 28밖에 안 됐거든? 근데 오버하지 마. 그게 제일 무서워가지고 여태까지 남자 안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그쵸 이 나이에 그렇게 연애했으면 적게 해본 것도 아니야. 너 오버야, 지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시집 못 가고 혼자 살잖아. 그럴 팔자는 아니란 말씀이죠. 그게 제일 근데 이것저것 따지다가 궁금했어요. 네. 오는 2년 다그막 놓치고 그렇게 어? 막 따지는 그것도 뭐 따져 아닌데. 너? 어? 안 따지긴 뭘안 따져? 지금은 만날 기회도 없고 어? 만나도 인연법이 안 되고 연애 운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운이 30살부터 들어온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내년엔 열심히 돈 벌고 돈 모으고 해야 되겠네요. 30살이랑 만으로 아니면은 내 후년 보세요. 내 후년 네.